코로나19, 정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2019-nCoV가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로 명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 6종만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성질이 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류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원 둘레의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형태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03년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2015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원인, 국제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의 침방울 등의 분비물을 통하여 감염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에서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무기력감,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가래,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폐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진단.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진은 유전자 PCR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며 현재 검사법은 정립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기에 앞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정립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증상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고 에이즈 치료제나 항말라리아 제제를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가 있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산소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과. 이번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망률이나 합병증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많은 것이 위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손은 대부분의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므로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사람의 분비물은 직접 튀는 경우보다 그 분비물이 어딘가에 묻었는데 손으로 만져서 몸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는 거의 다 죽거나 힘이 약해져 감염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감염자의 분비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고 공기 중에 바이러스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 시에는 분비물이 손이나 공기 중에 뿌려지지 않도록 옷소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